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주 외할머니 댁에 둥둥 떠 있던 처녀 귀신. 저는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오랜만에 경주로 향했습니다. 몇년 만에 방문했던 외할머니 집은 어릴 적 봤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저는 외할머니 집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어릴 적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고 계셨던지라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외할아버지께서 만든 인공 연못이 있었죠. 그리고 대문을 들어서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마당도 넓었고,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강아지까지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에게 있어서 외할머니의 집은 놀기에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 아마 7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석류나무 옆 담벼락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담벼락 밑에 화단을 만든다 해서 흙을 쌓아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밟고 올라서면 담벼락 너머가 훤히 보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는 다른 노부부께서 사시는 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마당에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날따라 저는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담벼락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저는 무서웠지만, 조심스레 흙을 밟고, 담벼락 너머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너머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담벼락 너머에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의 형체가 옆으로 눕다시피 한 자세로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여져 있었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눈 쪽은 뻥 뚫려 있었으며 입 또한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검은색의 연기 같은 것으로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 또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도망을 가면 쫓아올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제 허리를 감싸고 저를 담벼락 밑으로 황급히 끌어내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저는 거의 속삭이다시피 할머니께 횡설수설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손가락을 입에다가 대시며 쉿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시며 담벼락 노멀을 보셨는데, 저도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담벼락 노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이상한 형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외할머니께서는 그것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제 머리를 누르며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정말 이상한 점은 제 기억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제 기억을 일부러 지운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된 지금 외할머니 집을 오랜만에 온 것과 동시에 기억이 난 것입니다. 외할머니께 이 일을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졌던 기억은 물론이고 지금 와서야 그때 그 일이 생각난 이유도 궁금하지만 계속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고 메시지. 집에 있는데 문자가 한통 왔어. 하나 있는 여동생한테 온 문자였는데 내용은 이랬지. 지금 어디야? 빨리 대답해줘. 이런 문자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문자를 빨리 봐서 다행이다 싶었어. 집인데, 왜?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바로 답장이 오는 거야. 내가 답장을 보내기 전에 미리 보냈나 봐. 지금 혹시 집이면 집 문이나 창문 전부 잠가놓고, TV나 컴퓨터도 꺼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 그랬더니 막울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막 물었더니,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일단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만히 나가지 말고 있으래. 전화 받기 힘든 것 같아서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 창문을 잠그면서 밖을 봤는데 불 꺼진 가로등 쪽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솔직히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몰랐어. 고개는 나를 향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남자인 건 확실했어. 좀 섬뜩하다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지. 그때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뭐지? 동생인가? 하고 문을 열어주러 가서 밖을 볼 수 있는 렌즈로 밖을 보고 있었거든.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였어. 또 초인종이 울려서 내가 누구세요라고 크게 말했더니 이상하게 말을 얼버무리는 거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누구라고요? 하고 다시 물었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대답하는 거야. 누군가 하고 말할 때 말 똑바로 안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 알아듣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할 땐 꼭 또박또박 얘기해 주길 바래. 우리나라 글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알지? 우리 발음말을 해서 모두 국어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동생은 그 뒤로 영양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세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기묘한 소녀.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확실하게 기억나네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고 더웠기 때문에 베란다와 방문을 살짝 열어둔 상태였지요. 아무래도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잘까라고 생각하며 기지개를 펴다가 왠지 모르게 살짝 열려있는 방문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웬 여자아이가 미소를 띤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에 닿을 정도의 길이었고 옷은 잠옷 같은 수수하고 나풀거리는 옷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인지 얼굴의 위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그 당시 제가 이상한 것들을 자주 보곤 했기에 헛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방문 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직접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간 졸리기라도 했다면 그냥 헛것으로 치부했겠지만 말짱한 정신으로 방금 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로 하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동안 신발장에 걸려있는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은 저와 제 뒤의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방 입구를 바라본 순간 저는 놀라서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전 방문 틈새로 봤던 그 소녀가 앉아있는 채로 고개를 돌려 이제는 화장실로 가고 있는 제 등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내가 눈치챘다는 것을 들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굳은 몸을 겨우겨우 돌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나가보니 역시 그 소녀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것들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도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일입니다. 귀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등반. 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간 15분 뒤에야 나는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 땀이 방울져 흘렀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팔꿈치는 너덜너덜해져서 흐른 피로 팔뚝이 얼룩졌다. 제대로 움직이는 다리 없이 계단을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이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음을 상기했다. 척추골이 탈골되어 신경이 절단된 상태로 부러진 양다리와 뭉개진 발목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았다. 이미 마비가 와서 감각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육교 위에 올라왔다. 누군가 거리를 기어다니는 나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이기도 하고 몇 분 더 아스팔트 위로 몸을 끌다가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췄다. 육교 바깥쪽을 바라보았다. 끔찍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침임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휴식을 취한 뒤 팔을 이용해서 몸을 끌어올렸다. 처음에 기어오기 시작했던 도로의 바닥을 볼 수 있었다. 다시금 몸을 던지면서 이번에는 머리부터 떨어질 것을 다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